자, 쫄지 않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40초 시리즈 또 갑니다. 공법 다음 날 정리는 40초면 끝. 다음과 클라스. 자, 다음 날이 나오는 것들은요,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죠. 시료가 나왔다? 무조건 다음 날 시료입니다. 시료라는 형태는 무슨 이야기예요?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시료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해제 나왔다. 해제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이 원칙입니다. 자, 이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예외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해제는 다음 날이라는 거. 자, 취득 나왔다. 취득은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다음 날 취득하는지 그날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산금 확정하는 것도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다음 날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요 문장의 다음 날 기준을 한번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시가와 조정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무질서. 그리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맞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가계획인 경우에는 장관.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 기간이다. 맞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해야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그 효력을 잇는다? 그 효력을 잇는다? 뭐야? 실효, 실효. 실효. 실효는 언제 이른다 있어?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몇 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지. 그러죠? 그래서 고시일부터 효력을 잇는다. 고시일부터 아니라는 거죠? 뭐? 다음 날.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써줬습니다. 다음 날. 다시는 안 써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효니까 다음 날. 아시겠죠? 실효니까 다음 날. 다시 한번 갑니다. 실효니까 다음 날. 효력을 잇는다 다음 날.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틀린 건 물어봤네요. 자, 1번 문장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왜 없습니까? 공사니까 국가 똘만인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거 잘 알고 있어. 보증, 동의 이런 거 다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행정청인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한다. 자, 주어가 행정청이면 무조건 무상. 새로로 하거든 폐지한 거든 다 무상 무상. 주어가 비행정청이면은 새로운 것은 무상. 그런데 폐지나 종례역 것은 상당 범위 내 무상. 자, 알고 계시죠? 자,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설정에 대한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잇는다. 아니, 효력이 잇는다. 실효잖아. 실효는 언제 한다 있어? 다음 날. 그렇죠? 자, 그래서 효력이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왜? 다음 날이니까. 그렇죠? 다음 날. 그래서 실효는 다음 날. 세 번째 문제 보세요. 개발 행위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 자, 1번 문제 보면 시장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시 군수만이 지정을 하니까 당연히 지방만 나오겠죠? 중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의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해제는 언제 된다 했어? 다음 날. 그런데 뭔데? 되는 날.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죠. 뭐가 된다? 해제. 다음 날. 그렇죠? 해제. 다음 날.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의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나왔네요. 자, 1번 문장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부에 이를 공고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는 자는 환지 처분에 공고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자, 취득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음 날. 그렇죠? 취득 나왔으니까 다음 날. 맞네요. 자, 네 번째는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는 보리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지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한다. 취득하면 뭐 한다고? 다음 날. 그렇죠? 공고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다음 날. 그럼 취득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취득하면 다음 날. 해제하면 다음 날. 실효하면 다음 날.